소환사의 접근에 오신 것을. 엠드렐레이. 이번 판에는 갈리오 정글입니다. 사실 이 갈리오의 Q 스킬이 최대 체력 퍼뎀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AP 개수가 4%밖에 안 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제가 AP를 만약에 500을 찍는다면은 최대 체력에 거의 30%에 해당하는 딜을 박는 거란 말이에요. 700, 800이 되면 더 말도 안 되고요. 뭐. 에이씨 광클에서 바로 먹어줘야 되고요. 이 자식들 처음부터 이상한 짓을. 사실 조합이 일단 왜 이러죠? 제정신이 아닌 조합인데 일단. 부시로 들어가서 앉아. 제가 때 리신이 음파 쓰고 날아오는 이상한 뻔 행동을 할게 뻔하거든요. 뒤에 빼가지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조합이 왜 이러냐. 초반에는 솔직히 갈리오 정글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구데기 같은 정글링을 갖고 있는 제 챔피언이에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리오잖아요. 정상적인 정글이 아니고 유메타 정글이란 말이야. 하지만 최대한 천천히 먹으면서 일단 이 정글 할 때는 솔직히 녀석은 찌꺼기 정글들의 특징인 칼부랑 이런 걸 좀 잘 먹기 때문에 먼저 먹어주고요. 죽으려고 그래. 잠깐만.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일단 이거 다음에 칼날벌을 먹는 거예요. 이 녀석으로 이상 캠프를 풀캠을 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면서 정글 보시듯이 피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선을 귀하게 짜가지고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미드 가서 대가리 빼꼼 내밀어서 경험치를 살짝 빼먹으면서 갱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3레벨이 안 됐네. 어둠의 수확종 이런 식으로 깝친다 싶으면은 바로 풀 2를 쓰려고 그랬는데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밑으로 또 사고가 났거든요. 이거는 이득이에요? 아니! 귀엽기네. 이게 약간, 아, 이러고. 이게 약간 좀 마음이 급해졌어. 물편이 너무 여기저기서 자꾸 죽다 보니까. 진짜 핑계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약간 급해져가지고. 어떻게든 키를 좀 약간 내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갈리오가. 약간 좀 그러긴 했는데. 괜찮아요. 애들 먹고 다시 천천히 하면 돼요. 더 초과했을 때 리븐 구도 무조건 눈 마주칠 때마다 서로 쌓을 수밖에 없지. 됐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시작됐구나. 네, 내릴게요 일단. 이거 바텀 지금 진이랑 리신 제압 골드 솔직히 개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쟤 둘 다 집에 갈 텐데 내려서 다이고 보자. 뭐해? 싸워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렇지. 풀 도발을 끝까지 먹여주게 되면은 굉장히 맛있거든. 아! 아 진짜 이게. 신아 넌 뒤졌다. 포기매인 척한 애들 보면 좀 불편해서 못 참겠거든요. 지금 바텀에 저희 오뚜기들 몇 명 잡았다고 지금 신이 잔뜩 난 것 같은데 아 괜히 가서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먹은 다음에 잠깐만요. 오히려 잘 됐어. 이 신 같은 애들 원래 저는 키워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여섯 때 두꺼비 먹는 사이 올판 바텀이 뒤질 거야. 넌 두꺼비 먹지 않고 굳이 그냥 숨어. 굳이 숨어 그냥.
들어오던가. 아, 이게 좋긴 좋은데, 교전이. 아, 자꾸 겹치네.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딜 가, 이 자식아? 이게 개그맨인 것 같은데? 그렇지, 개그맨은 우리 편에만 있을 수가 없지. 개그맨은 항상 상대편으로 존재하죠. 좋아요.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먹어주고, 먹어준 다음에. 일단 받아서 먹어주고요. 근데 바텀에서 그냥 무한으로 살아야겠다?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뛰어나가서 도발하고 얘네들 양분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제가 그게 답이다. 어차피 텐 나와서 이 퍼센테이지 올라가면 그 순간 뭐 그냥 완기 끝나거든요? 일로 와, 이 자식아. 아, 이렇게 된다고?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풀 도발을 먹으려고 너무 욕심 부렸나? 말고 궁 빠졌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뭐해? 뭐 하세요? 뭐해? 너무 귀엽다. 뭐 하는 짓이야? 자르바나? 아니, 토르야? 아니. 자르반! 이러면 좀 많이 할만해지는데? 잠깐만요. 12% 오케이. 기다려. 그냥 계속 올린다.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건 무조건 그냥 집에 가서 인장 뽑아야 된다. 인장 뽑아오고, 인장 말도 안 되게 쌓아가지고. 좀만 있어보면 이제 이 Q 스킬이 이게 극딜 갈료가 진짜 개무서운 챔피언이거든요. 이 녀석을 약간 맨날 항상 서포팅 식으로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 녀석도 모든 스킬에 AP 개수가 있는 나름대로 듬직한 딜러라고요. 좋아요. 이거 하나 사주고, 바로 이거 사주고. 아침 상대편에 개그맨 자르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더이트판 탑은 이미 망해버렸고 그럼 냅두고요. 내가 극딜로 가면은 초가스 같은 애들 탱키하잖아요. 어차피 최대체로 퍼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그게 사기인 거거든요. 먹어주고. 분명히 미드 갈 텐데. 이거 돌았구나. 그렇지. 의뢰마다 죽여야지. 그거지, 형. 그거야. 좀 빡세긴 한데, 진짜. 지금뿐이야. 하지만 벌써 지금 좀 풀리고 있는 게 느껴지죠. 아, 바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아. 나 갱 갔을 때 너무 재미를 못 봤어, 바텀에서. 좀 먹었어야 했는데. 먹었고요. 우리가 아예 들어가는 챔프면은 솔직히 오히려 우리가 리신이면은 내가 궁 박으면은 지금 뭔가 해결이 되긴 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한 달 600원씩이거든요? 제발 버텨봐.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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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이런식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맛있게 먹어주고요. 이거야. 어, 이거 족된거 같아. 이거 족된거 같아. 이거 좀 빼야될거 같아요. 아, 나이스. 이러면 이제 개이득이다. 뽑아주고.
아,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스택 사야 되는데. 돈안 쓸게요. 이단 라바돈 갈 거예요. 이거 뻥 주문력 올리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가지고. 밑에 바로 갈게. 기다려. 이제 Q 데미지. 그렇지. 최대치력 15%.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한게 아닙니다. 빼봐, 빼봐, 빼봐. 레이저 긁혀서 죽는다. 내가 갑자기 박을 때 레이저 긁혀서 죽을 것 같은데. 박아! 시원하게 박아! 아, 왜 이렇게 위험하게 해, 형? 공 아끼고 싶었나? 바텀 가서 또 먹으러 가야지. 바텀 저거 제가 봤을 때 무한 양분이거든요. 렌즈 한번 돌려주고요. 어? 이런 미친 녀석이! 아, 맛있어. 어우, 맛있어. 뒤질래? 리시나? 어, 이 뭐예요? 살게 포기했구나. 자르반이 근데 진짜 개웃긴다, 이거. 아, 이게 롤이죠. 자르반 위협한 저에게 어떤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는 귀여운 플레이라고 있는 놈이에요. 도전식은 뭐지? 술을 자주. 아무튼 그럴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만취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대가 약간 만취 시간대긴 하거든요. 사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환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템 과감하게 올릴게요. 이거는 그냥 바로 매자에 그냥 바로 찍어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저좀 극단적으로 가고 싶거든요, 이번 판. 이거 매자에 올리고요. 주문력 뻥튀기 지금 17%, 오케이. 이건 극단적으로 가줘야 되는 게임이야, 이거는. 바텀 또 가야겠다, 이거. 그냥 정글 먹을 필요 없어. 바텀이 그냥 저기 꿀 발라놔야 돼. 진이랑 리신 진짜 너무 깝치거든요? 너무 심하게 깝쳐, 저거. 일로 와.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와우! 아우, 내꺼! 아싸, 매장이 또 사스텍. 아, 자르반이 근데 오브젝트는 열심히 먹네. 개웃기네. 미쳤다. 매장이 12스택이다. 궁 박아, 그냥 궁 박아. 아, 이 진짜 자르반 심각한데? 아, 너무 짜증나겠다. 와, 너무 불쌍해. 와. 다행이다. 자르반 덕분에 이번 판, 이 갈리오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쳤다. 여자 17스택. 그러면 이제 최대 체력 19% 말안 되거든요, 지금. 성장력. 그리고 어둠의 수확까지 들고 와가지고, 좀 많이 세거든요? 정신을 너무 못 차리네. 그냥 쭉 박아. 빼빼빼빼빼 형 그거 너무 패기인 것 같아. 어때, 아프지? 형 저격에 죽어야지 한놈. 빵! 드리블 하는 척 하려고 하면 뒤져야 되는 겁니다. 위쪽에서 좀 사고가 나긴 했는데 괜찮아요, 전 즐거우니까. 만 즐겼으면 됐어요. 말펠트도 죽었네. 그 다음에 바로 극주문력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고요. 이러면 이제 말자이가 풀스택이라서 주문력 320, 큐데미지 피어리치력 23%. 오케이. 말자이 풀스택에 라바돈 올리고 공허의 지팡이 올려서 사실 딱딱이든 뭐든 간에 사실 죽여버릴 딜로 그냥 갈게요.
너무, 얘 너무 불쌍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재미를 좀 봐야 돼서. 나이스. 그렇죠. 아주 맛있어요. 큐스킬에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큐스킬 말고도 이런 W스킬이나 다른 스킬들 보면 아주 재미나기도 AP 개수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국밥 말패에다가 잘 컸고요. 잘나가던 진이랑 리시는 이 멘탈을 제가 부대기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까불면 바로 복지할게요. 이제 못 까불지. 몇 번 당했거든. 그리고 이 정글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정글은 빨간 강타가 있기 때문에 더 폭딜이 나와요. 어둠에서 쌓기도 좋고. 어둠에서 벌써 14스택이란 말이야. 불쌍한 리본도 한번 봐줘야지. 이 친구 아주 비토르한테까지 멸시를 당하고 있구나. 괜찮아, 내가 혼자 죽여버릴게. 일단 킬이나 박어. 아, 근데 킬초기야 이거 안,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킬초기화 시키는 거 이거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궁 있거든? 이렇게 해요, 혼자 게임. 최대 체력 퍼뎀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아니 그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초가사가 너무 세 보이는데? 지금 초가스 키고 싸우는 건 좀 별로 안 좋아서 아직은 괜히 갔다가 메자이 뜯기면 좀 곤란하거든요? 용이나 먹어주고. 아 까비 좀 빨리 볼걸. 아씨 바보 됐네. 아닌 것 같아. 천천히 가자. 나 메자이 뜯기기 싫거든? 완벽하게 하고 싶어. 두꺼비 먹어야지. 두꺼비 너무 맛있게 먹어주고요. 라바돈을 빨리 뽑는 게 좀 중요한데. 13%? 라바돈 뽑으면 30%니까 넘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살아 움직이길 원했던 건 아니지. 좋아. 어느 쪽이 더 재밌을까? 살짝 불안한데 미드 또 부실로 가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좀 세다. 근데 저 리신이 템을 무슨 드락사를 가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초가스가 너무 단단해 보여가지고. 맞아? 나이스. 그렇지. 암살자잖아. 일단 빨간 강타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키자. 이들 굉장히 부수고 싶어 하시네요, 형님들이. 사이드 좀 막아봐, 형들. 리븐이 탑 밀고 있어서 팔 건 없거든요? 빨간 강타 완성시키고, 빨간 강타 딜도 무시 못 하거든요. 탑을 살짝 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막으러 안 오네? 갈리오의 장점, 이거 너무 귀여운 녀석이네? 아니, 쟤는 왜 우부작다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부터. 좀 웃기는 놈이에요? 됐다. 빼야 될 것 같아. 얘한테 하지 말자. 얘는 지금은 좀 건드리기 싫은 놈이야, 지금. 아직 내가 최대 체력 퍼뎀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집에 가서 라바도 좀 사올게. 라바돈 사와서, 좋아. 미쳤다. 벌써 주문력 20분에 500돌 파면 이거 게임 말 안 된다. 10% 최대 체력 31%는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사실은.
하고 뒤에 숨어 있다가. 귀엽네. 1티모미터 방어 뭐야? 이제 정글 먹는 거 쑥도 보실래요? 근데 말 안 되죠? 토가스가 합류하는 게 잠깐 조금 약간 불편한데, 발파이터가 박은 다음에 내가 바로 궁으로 덮치면 딜, 미친 딜이 들어가거든, 600피해가. 아, 괜히 썼나? 아, 신목 뭐야. 아, 이거 좀 막아봐. 이거 너무 거슬리는데? 아, 맛있어. 좋아요. 일단 많이 먹어주고요. 주문력 꽝트이템이 뭐가 있지? 주문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게 175. 아, 이거 내셔 이빨. 아, 그림자 불꽃 깔렸다. 그림자 불꽃이 확실히 마관 플러스 주문력이라서. 그 불을 올리면 좀 주문력이 많이 올라가겠다. 암살하고 싶은데 지금도 이미 딜 말 안 되긴 할 거거든요. 이거 맛있어 보니까 좀 먹어주고. 지금 깍지 퍼. 어디가? 안 돼. 너 일로 와. 아니 잡을 수 있나? 아, 우리 편이 좀 조임새가 안 좋네. 깍지 펀치만 해도 데미지가 500이야. 어우! 로아! 개세죠. 최대 체력 퍼댄 말 안 된다니까요. 뭐해? 왜 이렇게, 뭐해, 홀란, 뭐해, 홀린 것처럼 가시네? 한번 더 해봐? 토가스 뒤에 숨어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토가스요? 이게 이론상 이게 갈리오가 잘 커버리잖아요. 그냥 그 게임이 진짜 노답이거든요. 아, 근데 그 불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 보이긴 한다. 그 불 올리자. 중력 640, 큐 데미지 36%. 말 안 돼요. 지금 큐 하나로 데미지 최대치가 36%인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글 몬스터 대상으로는 솔직히 해당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궁이 없나? 뿜! 꿀잼이네. 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쟤네가 저런 이렇게 제일 앞세우는 구조에서 하면 이건 좀 안 좋아. 뭐 이거 치자. 얘네가 이거 끌어줬으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개빨리 먹고 도망갈 거거든. 에이, 이게 먹었지롱.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용이, 불용이 좀만, 불용 나왔으면은 이거, 아. 이번 판이 불용판이 아닌 게 너무 아쉽네요. 깍지 주먹 데미지 560. 그리고 이게 최대 체력 퍼센 데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데미지가 700이야. 도발 데미지도 풀도발 가격이 600이고요. 이건? 미쳤나요? 미치세요. 어둠의 수학 나이스. 박치기 데미지 800. 미쳤고. 나 레드 좀 먹자. 미드 밀게, 미드 밀어. 이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꿀잼판이거든. 아주 꿀잼을 할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킬 가속도 51이나 되죠. 밤수랑 그거기 때문에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형들. 말파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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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초가스도 내가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체력 돼지한테 내 Q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일단 공허의 지팡이가 확실히 있어야 좀 녹을 것 같긴 한데.
아, 와드가 돼 있네. 아, 뒤로 돌아간 거 맞아 이거?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빡 쳐가지고. 아, 이거 좀 에바 같은데 이거 좀. 빼라 그냥 빼라 빼라 빼라. 어 제발 제발. 개웃기네. 테라스 일로 오면 한번 혼내줄까? 초반스 빠졌는데 얘는 뭐 하죠? 근데 초반스가 빠졌단다. 미안한데. 아 진짜 개웃기네. 오케이 그 물 사오자. 와 중력 몇이야? 아 뭐야 별로 안 되잖아. 아 사실 별로 안 되는 건 아니고 걔 높은 건데 37%에서 만족할 수 없거든요. 난 공허의 지팡이 사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지금도 개쎄게. 아니 약 유미랑 막 레드버프 있어야지 사실 최대치를 낼 수 있는데 베이가 아닌 이상 중력 1000 이상 찍기는 힘들어요. 불룡이랑 유미 같은 게 나와야지 1000 이상이 솔직히 되거든요. 쳐. 아 이거 좀 에바다. 토마스 저 자식이 너무 건방지다. 아 Q 스킬 있었으면 한번 딜 좀 봤을 텐데. 아. 아. 아 좋대 통다. 아 이건 좀. 어 나이스. 아 이거 내 메자이 이거. 아 이게 나도 딜러라서 일선으로 들어가는 건 좀 너무 선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잠깐만 일단 공허의 지팡이 그냥 올리자. 주문녀 뻥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마관을 더 올려야겠다. 극한의 마관을 올려. 저 사람 죽었어요. 극한의 마관을 올려갖고 마관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갈리오는 질 수가 없어. 이리 와. 이거예요. 그냥 미친놈이거든요 이 갈리오는. 이거 먹어. 얘는 자르반이 없는 사람이야. 잠깐만 캐틀린 안아주네. 밀자. 사용을 가져가자. 사용. 너무 세서 그냥 뺄 수밖에 없지. 얘가 녹는 걸 보니까. 아, 근데 좀 마감이 확실히 없으니까 너무 개 돼지다. 역겹다 이거. 최대치력 퍼센 미치긴 했는데 마관이 공허의 지팡이가 없으니까. 아, 먹어. 딜이 뭐 말도 안 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제 체력이 이미 천이 넘는 놈이거든요. 공허의 지팡이가 다 급해요. 2365원. 오케이. 다시 매자에 포스텍 만들었고 어둠의 수학 25스택이다. 어둠의 수학 딜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어둠의 수학 딜만 거의 300이네. 먹어주고요. 공허의 지팡이를 좀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 공허의 300을 찍고 이게 공데미지 839. 아 말파가 이쯤 되니까 약간 리븐이나 말파가 좀 먼저 들어가주면 엄청 좋은데. 어 너무 불쌍해. 아 너무 깜짝 놀란 거 너무 귀여운데? 빼봐. 오? 아 이거 맞았으면 죽었는데. 빼야지. 아프지? 체리트를 퍼낸 보이시죠?
귀환 맞아? 와, 딜 미치긴 했다. 공의 지팡이 사오자. 근데 블루로 빅토르가 올 것 같은데. 아니, 빅토르가 자꾸 은근슬쩍 저렇게 성장하는 게 좀 띠껍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다, 근데. 내 거야. 오케이, 공의 지팡이 뽑았다. 어, 나이스. 그렇지. 우리 팀도 보여줘야지, 형들. 우리 편 리븐이랑 상대편 저거 뭐야, 자르반의 캐리 싸움이에요, 이거는. 아, 용액까지 마시고 싶은데. 이게 여기서 원래 이렇게 불용이랑 유미 뜨면은 주문력 천이 넘어가거든요. 이번 판 어쩔 수가 없네. 여기서 욕심이 최대예요. 어쩔 수가 없죠, 이건. 이제 공허 떴으니까 초가스 총 한 번 맞으면 체력 한 2500 이상씩 깎일 것 같은데. 나 마간 풀마간이거든요 지금. 재밌게 하자. 뭐야, 죽여버려. 아, 침묵 때문에 Q 스킬을 못 쓰는 게 너무 빡치네. 아, Q 스킬을 먹이려고 했는데 저 자식 자꾸 입냄새를 써가지고. 치기만 해도 개 아플 텐데. 어, 형, 거기서 위험한데? 마지막! 그렇지. 딜 보이시죠? 한 대 맞으면 집에 가야 돼. 초가스한테 이런 딜을 넣을 수 있는 챔피언 없어요. 바론 가자. 얘는 안 나온다. 어? 괜찮아. 말팔이 덥어도 돼. 참. 아, 연약이다. 마시고 올까? 얘네 바론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너 이거 맞으면 골로 간다. 말판에 가서 박아봐. 내 공만 데미지만 해도. 어, 이런 판은 굉장히 질겜 유저들이 많은 판이어가지고. 뭐야, 이 자식도 아주 질겜 유저야? 아깝다, 너무 까불어요. 아, 어떻게 예상했나? 와, 이게 바로 노룩샷. 그냥 박으면 한 명씩 죽거든. 박히기 데미지만 해도 900. 진짜 풀마간 데미지라서 거의 그냥 퓨어로 들어가거든요? 어, 이런 바론 먹었으니까 43%. 오케이, 나이스. 아, 영예까지 마시고 오고 싶은데.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영예까지 마시고 올까? 오케이, 만렙도 찍었고요. 미쳤다 진짜 지금. 빼봐 빼봐 빼봐. 중력 900. 그러면은 최대체력 46%. 스킬 한 번에 최대체력 46%에다가 885 데미지까지 합치면 거의 뭐 50% 이상 단다고 봐야죠. 이 Q만 써도. 초가스 저기 금 앙금앙금 기어나올 때 한번 맞추고 싶은데. 아니, 얘가 그 내가 좀 돼지답지 않게 은근히 살인다니까. 잔으로는 얘네들도 죽이 싫은 것 같은데 일로 한번 가볼까? 말팩이 너무 귀엽네. 아, 진이 여기서. 이 자식, 근데 레드 포기할 수 있나?
포기하기 쉽지 않지 않나? 먹어주고 죽으러 먹자. 얘는 안 나온다. 가르반이 너무 쓸모가 없다. 우리 편 리본보단 낫긴 한데 물 수 있나? 까지 가보지. 와 너무 세다 진짜. 이거 나 그냥 누구든지 원쿰인데 이거. 얘네들 자칫 기어 나오다가 Q 한번 잘못 맞으면 바로 가거든요? 아, 갑이 제가 자꾸 입냄새 때문에 이게 뭐 풀콤보 먹이가 빡세. 어. 진짜 미쳤네. 이거 다시 잠깐 손가락이 약간 꼬였는데 의미가 없자. 미친놈이거든. Q 하나가 그냥 핵 방사능 주거든요. 저 처형당하겠는데? 아 아깝다. 근데 다는 거 진짜 끔찍한데 죽겠는데 처형 안 당하나? 죽었네요. 와 제 체력 거의 6000 아니야 지금? 뿌뿌 미쳤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AP 올렸을 때는 갈리오가 진짜 제일 센 것 같아. 이게 질 수가 없다니까요. 캐릭터에 말도 안 된다니까. 이번 판은 그냥 예능판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